잘 보았다. 침법 시연을 멈추어라. 오이군은 침법 시범을 멈추고 대열을 갖추시오. 오이군은 대열을 갖추어라. 오이군 형! 어우! 앞으로! 어우!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진작이 가능하다.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알았으니 진법 시범은 이것으로 족하다. 허나 진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의 무예가 이에 따르지 못한다면 진법의 전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터. 영상의 생각은 어떠하시오? 치당하신 말씀이옵니다. 진법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진법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적을 멸하고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무예 기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? 그래서 개인 무예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오. 병판의 생각엔 내금이 좌부와 우부 중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소? 신의 생각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옵니다. 그럴까요? 좋소. 봅시다. 내금이 좌부와 우부 진영을 대표